아, 걔가 진짜로 너한테 그랬다고? 아, 오늘 밥 뭐 먹지? 야, 나 머리핏 잘 어울리지 않냐? 와우, 정말 잘 어울린다. 너한테 딱이야. 야, 저 장면 참 슬프지 않아? 아니,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? 아, 그래? 뭐 사람이 느끼는 건 다 다르니까. 조금 공감이라도 해주지. 좀 서운하네. 우리 회사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야. 그러게요.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. 뭐네 회사도 아닌데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요. 코로나 때문에 혼자 며칠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. 야, 너 X랑 싸웠다면서 괜찮아? 크크,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니까 걱정 마. 그 자식 반 죽여버릴 거야, 유유. 나 이거 잘못되면 큰일인데 어떡하냐. 그러게. 하, 의일한테 웃긴 드립이 떠오르지. 말하고 싶어 미치겠네, 크크. 야, 봐봐. 결국 내 말이 맞지? 아, 계속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네. 그래, 내 말이 맞아. 야, 요즘 잘 지내냐, 크크. 응, 나 잘 지내지, 너는? 쟤는 왜 계속 불편하게 말을 거는 거야, 짜증나게. 아, 미안해. 빌려준 거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. 화난 거 아니지? 괜찮아. 아, 이걸로 벌써 세 번째네. 내가 다시는 빌려주나 봐라. 야,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류는 뭔지 아냐? 뭔데? 고래. 아, 병신아, 고래는 포유류잖아. 나 이런 얘기하는 건 너뿐이야. 나에게 진짜 친구는 너 하나뿐인 것 같아. 아, 나도 그래.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진짜 개고생한다. 야, 요즘 표정 별로 안 좋던데 괜찮아? 응, 아무렇지 않으니까 괜찮아. 표정에서 티가 많이 났나 보네.